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학교의 한 교실. 학생 두 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시시해서 그거 아니야? 모험생이 있었지마.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멈춰! 교실에 학교폭력 발생 곧바로 교사와 학교폭력 발생입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멈춰 프로그램입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저걸 같이 배우겠다. 그러면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학교폭력 발생 즉시 다수의 학생을 방관자가 아닌 폭력을 참여시켜 방관자 예방하는 겁니다. 시범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이미 학교폭력의 큰 효과를 봐 학교폭력을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